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박민재 선수.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또 더 많은 욕심이 날 수 있는데요. 먼저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태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훈, 이성민, 정인호, 한정도, 문시윤 선수가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한양대학교는 정재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전준우, 김민진, 염재성, 김영준, 이상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상명대와의 경기 때문이기 때문에 프로 스카우트들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한양대는 좀 많이 기진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서 경기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골 밑에서 문시훈의 득점. 네. 문시훈 선수 한정도. 자, 돌면서 오른손 득점 성공. 그렇죠. 저게 지금 이제 동계훈련 때 두 팀 모두 1쿼터 초반에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좋은 패스 이후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염재성 선수의 마무리 어렵게 다시 가져옵니다. 지금은 명지대학교에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아웃넘버 상황, 바운드 패스, 그리고 마지막에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문신 빠르게 들어가면서 오른손 올려놓지 못합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어요. 우중간 3점 꽂힙니다. 명지대학교의 외곽 이봇. 선수들의 야투 성공률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자, 이성민의 패스, 그리고 문시윤. 결국 문시윤의 활약과 함께 다시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문시윤 빙글 돌면서 좋은 턴 동작. 지금 수비를 완벽하게 소개한 예부터 이겨야 됩니다. 네. 자,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조금 어려운 자세 들어갑니다. 지금은 밸런스가 굉장히 빙글 돌면서 2초, 1초 던져야 됩니다. 네. 자,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지만 아쉽게도 1쿼터 마지막 득점은 올리지 못했던 한양대. 이렇게 두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앞서 나가는 팀이 역전당하는 경우가 좀 자주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1점 앞서고 있지만 좀 긴장을 가지고서 2쿼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흔들면서 이상현, 효승빈, 하이포스트. 자,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김종훈. 자, 투맨 게임 시도. 2초. 문시윤 올라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여기서 또 득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주도권을 한양대에 내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밖으로 빼준 이후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나온 한양대의 석점, 표승빈. 많이 돌아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표승빈 선수에게 3점슛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네. 정인호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21대 23. 정도.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한번 속여내면서 마지막에 득점 성공. 그렇죠. 표승빈 왼손 올려놓습니다. 표승빈의 헤드를 가져옵니다. 빠르게 외곽 슛 성공. 여기 다시 외곽 표승빈 짧게, 그리고 이상현 성공. 자, 이상현 선수가 조금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오픈 찬스. 김종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포스트업, 그리고 패스 연결, 이상현 득점 성공. 지금 네.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자, 좋은 패스, 왼손 마무리. 자, 순간적으로 볼을 놓쳤던 박민재. 스텝 받고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전반에만 보면 이런 실책들이 한양대에게 많은 주도권 가져왔다,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빼준 이후에 석점까지. 와. 자, 염재성의 석점. 그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31대 40. 마지막 2쿼터 종료 직전 염재성의 외곽. 그렇습니다. 뭐 문시윤 선수와 한정도 선수가 파울 4개입니다. 네. 역시나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명지대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3쿼터 명지대의 공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한양대가 이번 대회 특징을 보면 네. 염재성. 염재성. 자, 패스 연결 골밑 성공합니다. 또 한 번의 이상현의 득점. 13.
저 동국대 경기 때 이상현 선수가 파울 트랩에 걸렸을 때 네. 표승민 선수가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 늪에 조금 빠졌던 선수인데 그렇죠. 하지만 MBC배 대회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오. 여기서 외곽이 나옵니다. 빠아 터쳐졌습니다. 오른손으로 레이업 실패.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지막에 염재성의 득점. 빠르게 안쪽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나왔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피내면서 스텝박 꿈에서 표승빈. 자 샤클락 5초 왼쪽 코너 표승빈 파고들면서 짧게 내줍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염재성. 끝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곽에서 던집니다. 꽂힙니다. 아 정말 문시윤 패스 연결 좋은 패스 골 밑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한정도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클로나도 한 번 들어갑니다. 와 지금 드리블이 상당히 불안정했는데요. 자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엔드원까지 포효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자 외곽에서 한양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려운 자세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리는 표승빈 진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내면서 마지막에 득점 성공. 하지만 또 한 번의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염재성 우중간 쏩니다. 그리고 꽂힙니다. 또 한 번의 김영준. 자 짧게 핸드오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네. 자 이렇게 부적을 울리면서 양 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전반전에 이어졌던 이 흐름을 네. 명지대간이 김태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습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 파고되면서 오른손 득점 실패. 아 지금도 아쉬운 턴오버와 함께 또 한 번의 득점을 올리는 한양대 부분. 네. 감각을 또 유지를 해야겠죠.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 또 한 번의 김영준의 석점. 김영준 선수가 예선 3경기에서 3점 3개 넣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만 4개 넣었어요. 자, 4쿼터 현재까지 문슈는 개인 반칙이 4개였습니다만 우선 5반칙 퇴장은 당하지 않은 상황.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 45대 70. 그래서 또 공격권을 내줬는데 자, 4쿼터 남은 시간 끝까지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자, 우선 마지막 득점을 올렸던 김영준. 명지대하고 한양대가 대학농구리그가 아니라 이제 MBC배에서 아, 예. MBC배에서 맞대결을 펼친 게 2000년 대회에서 양 팀이 맞대결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지대가 완패를 당하고 있고 한양대가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늦게 터진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제일 아쉬운 건 전반에 파울 트러블 문시윤 선수 한정도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린 거일 것 같습니다. 네. 3쿼터 때 더 점수차를 벌리면서 나갔고 4쿼터에는 또 주전이 없는 가운데서 점수차를 더 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성균관대와 4강에 만났을 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드를 조금은 크게 잡고 있는 한양대지만 이 선수들은 특히 한양대 선수들은 더 집중하고 있고 이게 나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또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점수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코트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자, 아쉬운 턴오버 그리고 아웃넘버 비하인드 백패스 그리고 박성재의 마무리 조금은 아쉽고요. 왼쪽에서 오픈 기회 꽂아놓습니다. 이재유의 석점. 이 끝나겠죠. 네. 자 이렇게 부적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명지대와 한양대 제37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대회 6강 첫 번째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자 결.